아, 그리고 이제 먹방을 하겠습니다. 맛있네요. 예. 네. 맛있어요. 맛없진 않아요. 양이 적어서 그런 거지. 삼세탕처럼 닭이 엄청 작아. 방개탕보다 더 배고파, 어떻게. 방개탕 먹는 것보다 양이 더 작고, 한 마리가. 껍질밖에 없어, 뼈랑, 이렇게. 다른 거죠, 예. 네. 아, 그리고 이게 닭이 냉동닭이에요. 통영닭이 아니고, 백숙과 백숙 먹을 때 통영닭 먹는 거고, 삼계탕은 냉동닭인데, 닭다리살, 아니, 닭가슴살 먹는데, 깜짝 놀란 게, 엄청 질겼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닭이 좋은 게 쓰는 게 아니구나. 왜냐면, 우리 A4 형님하고 이제 그때 도봉산? 도봉산 갔다가 닭도리탕 먹었는데, 그때는 토종닭을 해서 닭도리탕 먹었거든요. 그때 닭 토종닭 맛이 어떠냐면은, 냉동이 아니고 생닭이라서 살에서 향이 나요. 굉장히 맛있는 향이, 닭의 향이, 그 정도로 신선한 닭이에요. 그거 먹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. 그거 먹고서는 다른 데서 닭도리탕이나 닭요리 못 먹어요. 왜냐면 토종닭 생닭을 해서 닭도리탕인 거 먹었는데, 와, 닭살 자체가 달라. 냄새도 다르고 완전 대박이야. 그래서 우리가 생닭, 토종닭 이런 걸 먹는 거예요. 냉동닭하고 차원이 달라요. 닭다리를 뜯으면은 막 향이 나. 막 굉장히 맛있는 향이. 자연의 향. 얼었어. 아. 와, 맛있다, 근데. 안 보여? 보여? 뻑뻑살 이렇게 느끼는데. 아, 맛있다, 근데 국물. 아. 닭다리 두 개요? 닭다리 두 개가 어디서 팔아요? 아, 추천 즐겨찾기 감사합니다. 제트하님 안녕하십니까? 아, 팬가입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즐겨찾기도 감사합니다. 맨날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. 네, 먹방을 하든지, 잠자는 방송 하든지.